자, 여집합과 차집합이에요. 자, 여집합하고 차집합은 뭐냐면, 자, 봐. 집합을 우리가 지금 건드리는 게 A와 B 두 가지만 건드렸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풀다 보면 A가 아닌 것도 구하고 싶고. 맞죠? 전체도 구하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너가 직접 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일단 봅니다. 전체 집합이라 하면, 어떠한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A를, 우리는 지금까지 A만 보고 있었는데, 이 A가 어떠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내가 가정해버리고 푸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떠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을 가지고 나는 이 어떠한 집합을 보고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틀이 한정적이죠? 맞지? A 집합이 아닌 거, 아니 지금 쌤이 여집합을 설명을 안 했는데 A 집합이 아닌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A가 요만큼이면 A가 아닌 부분은 이거 제외한 나머지 끝도 없이 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정적으로. 그래서 자, 이거 틀을 보고 전체라 하고 자, 여집합은 전체는 포함하지만, 포함되지만, 집합 A는 포함되지 않는 거. A 바깥쪽에 있는 거.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돼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자, A 여집합도 조건제 10번입니다. 그러면 얘도 봐봐. 뭐냐면, 전체는 포함되면서, 그리고 A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맞지? 맞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교집합과 다른 걸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건 쌤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일단은 여집합과 전체 집합이라는데 개념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여집합 성질. 자, 공집합, 여집합이라는 게 아니다. 반대 개념 잡으면 돼요. 그러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죠. 아무것도 없는 놈의 반대가 되어버리면 뭐가 돼요? 전체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전체의 반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될 거고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이었어요. 이 말은 A였어. 여집합 한번 하면 내 A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근데 다시 그 A가 아닌 거에 여집합이 돼버리면 다시 뭐가 돼요? A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집합 두 번 하면 원상태로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A랑 A가 아닌 거는 당연히 공통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 A랑 A가 아닌 부분을 합해버리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합집합의 성질, 교집합의 성질, 여집합의 성질 이러한 성질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그냥 이게 되겠지라고 바로 성립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자, 차집합 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A에는 속하되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 뭐냐면 이걸 A라는 게 있고요, B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편합니다. 자, 이때 기준은 얘입니다. 주어. 자, 그러면 A라는 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B를 없애세요 이 말이야. A라는 놈이 A, 애초에 A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맞지? 그래서 아,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저 초승달 모양, 애플 모양 됐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 형태가 애들이 초반에 좀 헷갈려 합니다. 지금 집합에 대한 기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보고 있거든요. 기본 연산 보고 있는데 기본 연산에서 꼬여버리면 문제 풀기 힘들겠죠. 자, 차집합 성질도 한번 봅시다. 자, 봐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하고 똑같죠. 맞지? 전체 색칠해 놓고 A만 쓱 지워버리면 A 여집합이 되거든요. 맞지? 그 다음 얘는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이미 봤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암기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앞으로 못 외우면 문제 풀 때 좀 힘듭니다. 차집합이랑 함은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예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A 차집합 B가 어떤 모양인지 A 쪽에서 사과 베어먹고 남는 이런 부분이죠?
맞지? 자, 요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면 A랑 B가 아닌 거랑 공통이지. 맞죠? 전체가 요렇게 있다 가정하면 A랑 B가 아닌 이 바깥쪽 부분이랑의 공통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A차 집합 B는 A교 집합 B의 여집합으로 성립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요 방법 쓰면 봐봐. 전체 집합인데 차 집합이기 때문에 교 집합에 여집합 주면 돼요.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와 A 여집합의 공통이잖아. 근데 전체는 제일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공통하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맞지? 아니 어떠한 부분 집합이든 다 포함하는 게 전체거든.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은 다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니? 뭐 요거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보고 아 갔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항상 써보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 문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A차 집합 B라는 거는 자 A차 집합 B라는 거는 이것도 그냥 보고 알면 돼. 외울 거 아닙니다. A합 집합 B에서 B 빼도요 요만이 나옵니다. 맞니? A합 집합 B에서요 이게 기준이죠. 그러면 맞지? A합 집합 B 얘에서 B를 빼내면 똑같이 5만 남습니다. 됐죠?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 말을 잘 봐봐.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란 말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를 제거했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 이 말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되죠. B가 A, 주어는 A야. 맞지? A만 쳐다보면 돼. A에서 B를 날려버리면 자동으로 A는 자동 사라집니다. 맞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B차 집합에 의하면 어떤 부분 나올까요? B에서 A를 날리면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요런 부분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B에서 A만 빼버리면 돼. 그럼 도넛처럼 돼버립니다. 맞죠? 됐니? 요런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아, 공집합일 경우로 따지면 B가 A를 포함하더라. 됐습니까? 자 집합 표현 여러 가지 나오죠? 맞지? 집합 표현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집합 이런 거 갖고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모르면 답이 없겠죠. 자 B라는 놈은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죠. 이 말은 A합 집합 B는 B 나오죠. 두 개 나오면. 왜냐하면 벤다그램 한 그려놔도 문제 편하게 풉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교 집합 B는 A입니다. 공통 부분은 자동 A죠. 그 다음에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죠. B가 더 크니까 B를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 다음 4번은요. 쌤이 드몰간으로 많이 설명해 주는데 원래 정확하게 넣어가려고 하면 그 명제 파트 들어가서 대우관계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기억이 잘 없거나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자, B가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이런 집합 형태에서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이 바깥쪽 부분이죠. 이게 B의 여집합입니다. 맞죠? 맞나? 그리고 A의 여집합은요. 얘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쌤이 지금 연두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하고 흰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하고는 당연히 연두색이 더 넓잖아. 맞지? 연두색이 흰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 더 크다.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기 전에 쌤이 잡아주는 게 뭐냐면 여집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 둘 다 반대해주면 얘 방향도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알겠죠? 아, A도 반대, B도 반대를 했으면 방향도 반대를 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죠? 요렇게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A합집합 아니 A여집합과 B를 합하면 자, 요것도 외울 건 아닌데 벤다그램 보면 형태로 보입니다. A합집합은 얘 빼고 나머지지. 여기에다가 B를 합해버리니까 전체가 되죠. 맞지? 마찬가지 A교 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라고 나옵니다. 공집합이면 여기 있는 부분
이제 이쪽에 두 개 공통 부분이 없죠. 자, 그러면 A에서 자, 이것도 애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건데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근데 A 차집합 B알 매각했죠. 주어는 얘야 맞지? 앞에 있는 거. 그러면 A에서 B 빼고 나면 남는 건 뭐냐인데 맞죠? 근데 A와 B가 서로 겹치지 않고 있잖아. 그럼 A에서 B를 빼도 A는 그대로 살아있죠. 맞지? 그래서 그대로 A입니다. 마찬가지 B에서 A 그러니까 뺀다 하면 원래는 안 돼요. 쌤이 지금 형태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만 차집합입니다. B 차집합 A는 똑같이 B로 나온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 얘는 B가 아닌 거는 무조건 A를 포함하고 있죠. A가 아닌 것도 B를 포함하고 있다 맞지? 그래서 기본 설명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금방 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본 연산입니다. 자 봅니다. A는 2, 4, 6, 8, 10, 12야. B는 3, 6, 9, 10이야. 그리고 전체는 12이하의 자유수입니다. 요거 원래는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풀면 좋긴 좋은데요. 너무 크죠? 벤다이어그램만 그려볼까요? 원래는 그냥 형태로 가보라는 건데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자, 2, 4, 6, 8, 10, 12고요. 3, 6, 9, 12야. 그러면 A와 B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A와 B의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맞지? A, B의 공통 부분부터 찾자. 뭐 있어요? 얘는 짝수. 얘는 3, 6, 9, 3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어떻게 돼? 6하고 10이 나옵니까? 됐죠? 그러면 A의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 누구죠? 어? A가 더 큰 거고. 그렇다면 A, B. 자 그러면 A는요? 2, 4, 8, 10. 그 다음에 B는요? 3, 9입니까? 됐니? 그리고 남는 건 뭐였어요? 12 이하의 자연수라 했잖아 맞지? 그럼 남는 건 1 있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죠. 맞지? 자, 열어놓고 읽어두면 됩니다. 자, 1번. 선생님, 답 여기 적을게요. 그냥 귀찮아. A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A가 아닌 걸 읽어. 1, 3, 5, 7, 9, 11이가. 그 다음, 2번. B가 아닌 거는? 어, B가 이거니까 1, 2, 4, 5, 7, 8, 10, 11 1, 2, 4, 5, 7, 8, 10, 11 맞니? 그 다음 3번 A 차집합 B래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 부분 날리고 남는 거죠. 그럼 원래는 A였는데 B가 지워졌으니까 남는 부분은 이렇게 남나? 맞죠? 2, 4, 8, 12가 됩니까? 4번 안 돼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죠. 자, A가 아닌 건 뭐였습니까? A가 아닌 겁니다. 2, 5, 7, 11, 3, 9가 자, 저 쌤이 따로따로 한다 지금 1, 5, 7, 11, 3, 9 이렇게 있죠. 교집합 내가 10으로 적고했습니다. B가 아닌 건 뭔데요? 1, 2, 4, 5, 7, 8, 10, 11인가? 맞죠? 이거의 공통 찾으래. 맞니?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거. 근데 이거 벤다이어그램 색칠하는 거 금방 나옵니다, 원래. 맞죠? A가 아닌 거는 요거, 여섯 개. B가 아닌 거는 이거, 여덟 개. 그러니까 얘가 나오겠죠? 맞지? 공통은 어떻게 나온다? 1, 5, 7, 11 이렇게 나오겠죠. 5번 봅니다. A 합집합 B가 아닌 거는요? 뭐 나옵니까? 똑같죠? A 합집합 B가 아닌 거니까 얘들 똑같은 겁니다. 근데 4번, 5번은 답이 똑같죠? 맞니? 아직 우리가 드모르간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이거 드모르간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렇다고 집합에 대한 연산에 대한 성질을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안 푸는데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니까 A 곱집합 B는 뭔데요? 이겁니까? 네.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는요? 얘들 밖에 있는 거지? 네. 근데 합하래. 그럼 뭐 하면 돼요? 얘 빼고 다 가. 네. 맞아요? 네. 얘 빼고 다 줘.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읽으면 되겠네. 맞니? 뭐 있습니까? 13, 13, 5, 6, 7, 11, 10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됐니? 근데 이것도 벤다이그램 안 그려보면요 못해요. 그려봐야 아는거지. 자, 두번째 5번에 원래 문제에서 이제 벤다이그램 그려서 풀어보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조금 식 정리하고 귀찮아서 벤다이그램을 위에서 먼저 풀어버렸죠. 일단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가 나와요. 전체가 나오는데 A가 있고요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차 집합 B는 BC래요. 그럼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B차 집합 A는 E래요. 그 다음에 A합 집합 B가 아닌 거에 D가 있대요. 지금 다 따라옵니까?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A, B, C, D, E, F가 전체인데 지금 비어져 있는 걸 찾아주면 되죠. 그럼 비어져 있는 게 요것만 남았잖아 지금. 맞지? 뭐 있어요? A 있나? B, C, D, E, F 있죠? 네. 됐니?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때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집합 A를 물었습니다. 맞지? 자, 존다 벌써. 졸면 답이 없다. 뭐 시민들 둘이 저 치뜨뜨까 저거. 졸지 마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A는 얼마 된다? 집합 A 답 적어줍시다. 어떻게 돼요? A, B, C, F. 23번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 정리해서 가는데 니들 그릴 때는 비슷하게 몇 번 그려봐야 되겠지만 쌤은 그냥 여기 쓰고 지우고 할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 A랑 A가 지금 A입니다. 맞죠? 아니 A랑 또 뭐 있어요? C차 집합 B랑 C차 집합 B가 어디니? C에서 B 날린 거지. 그러면 C쪽에 사각형인가? 맞나? 그럼 여기 공통 부분은 뭐가 돼요? 흰색, 노란색 같이 들어가 있는 거면 요 부분 맞나? 그럼 요 책에서 원하는 넓이 맞죠? 맞지? 그럼 1번은 성립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C랑 요거 C입니다. C랑요 A차 집합 B랑 물었어요. 그러면 A차 집합 B는 어딘데요? A에서 B 날려간 거지. 그러면 A쪽에 뭐 사과 배워보고 뭐야. 맞지? 그러면 공통 부분 요거 맞나 이거? 얘도 성립하네요. 자,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B교집합 C 가 뭔데요? 얘입니까? 맞아요? 요게 B교집합 C. 그리고 여기서 뭘 날려라? A를 날립시다. 그럼 이게 A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A 부분을 싹 날려버리면 뭐 남아요? 요 부분 남나? 요 부분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죠? 답은 3번이겠네요. 됐니? 자, 끝까지 가봅시다. 4번 A교집합 C 뭔데요? A교집합 C 얘가? 그 다음 B교집합 C는요? 얘입니까? 근데 이거를 뭐하는데? 차집합 있으니까 난리래. 그럼 요 부분 나오죠? 똑같이 A교집합 C에서 뭐를? A교집합 B를 뭐하자? 날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 3번 됐습니까? 그 다음 24번 봅니다. A와 B에 대한 집합이 있을 때 A차 집합 B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 자,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원소를 가질 수가 없고 얘는 마이너스 1과 2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니?
그림으로 내가 정리한 벤다그램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2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B에는 없어야 되고 A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일단 내가 확실하게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쌤 여기 2가 나왔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뭐일 테다? 마이너스 1일 테다.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1이 뭐입니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 2a 제곱 마이너스 1이 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됐니? 됐어요.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쌤 이건 a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입니까? 네. 그 다음 여기서는요? a 제곱이 0이기 때문에 a는 0인 것 같죠? 됐니? 자, 요걸로 풀어보자. 쌤 요 경우로 보니까요 b는 어떻게 돼요? A, B 다 구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가끔씩 둘 다 성립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자, A에 마이너스 20으로 얼마 돼요? 2 마이너스 1 7 맞니? 그럼 B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7입니까? 맞지? 그러면 일단 봐봐, A 차집합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왔다는 말은 마이너스 2라고 2가 아닌 다른 숫자는 A, B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맞죠? 여기서는 7이죠? 그래, 여기서 이게 B를 날린다 하면 7까지 같이 날라가 버리잖아. 맞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랑 7이랑 없애라 해보면 요렇게 지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네요. 일단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얘 봅시다. A가 0이라 가정하면 집합 A 원수는 어떻게 돼요? 2랑 1이랑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러면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래 되나? 맞지? 그러면 얘와 얘 공통은 있어요? 공통이 있나? 그러면 A 차집합 B 해버리면 B는 날라가면서 B하고 똑같이 있는 애들까지 같이 두고 날라가 버리지? 맞지? 그래서 뭐가 돼버려? 1, 2가 돼버려. 그럼 문제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얘는 쓸 수가 없어요.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조금만 하고 칩시다. 뭐하고 상관없이. 자, 그 다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됐다. 됐니? 해보자. 이건 뭔데요? A. 그럼 이건 A고 얘는 뭔데요? 얘는 A와 A의 집합이 같니? 다르죠? 맞지? 자, 얘는요 A랑 A가 아닌 거 공통 부분은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가? 네. 그럼 같나? 네. 자, 얘는요 이거 A 여집합입니까? 네.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전체 집합이죠. A랑 A가 아닌 거는 다 더해버리면 전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랑 다릅니다. 그 다음 얘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원래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기억나는데 이거요,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맞니? 그래서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교환법칙이라 해서 1-5는 5-1과 같죠? 맞지? 그 이거 두 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 맞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집합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A 교집 A 여집합 교집합 B나 B 교집합 A 여집합이나 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도 성립할 수 있고 지금 쌤이 보기에 대한 성질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맞죠? 생각해봐. 어차피 뒤에 하겠지만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어차피 똑같잖아. 네. 맞지?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그걸로 문제 풀면 다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모르겠다 뭐 하면 돼.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갖다 주는 거 갖추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일단은 얘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성립 안 하는 건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1번하고 4번이죠. 됩니까? 1번, 4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는 B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A 안에 B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는
요렇게 되는 거네. 맞죠? 자, 요렇게 내놓고 이제 문제 보는 거죠. A 교집합 B, B 맞나? A랑 B, A 공통은 B 맞죠? A랑 B 합하면요? A 나와야 되죠? 잠깐만, 이게 뭐야? 벌써 답이 나와버렸냐? 틀렸죠? A 차집합 B는요? A에서 B 부분 날리고 나면 남는 건 도너츠 모양 남는 나왔지? 그래서 틀렸고요. 얘는요, A가 아닌 거랑 B랑 합하면요. 잘 봐. A가 아닌 거랑 B랑 합하면 아까 그 도너츠 모양 빼고 난 나머지야, 맞지? 전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어. 쌤, 이거 둘 다 연집합 나올 때는 이거 연집합, 이거 연집합 나오면 얘도 어떻게 해라? 반대로. 틀렸죠?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다? 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뒤에. 자, 서로 소인 두 집합 돼 있어요. 맞나? 네. 서로 서인 두 집합. 문제에서 A, B가 서로 서라 나왔으면 A 교집합 B는 무조건 뭐예요? 공집합입니다. 공통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애들 말이에요. 맞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쳐다보면서 이제 문제 보는 거죠? 됐니? 자,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 됩니다. 자, A 차집합 B하고 뭐 나와요? A에서 B 부분 날리래. 그럼 뭐 남습니까? A 남죠? 왜 B하고 연관성이 없어? B 날려도 A는 변화 없어요. 맞지? 그래서 얘는 A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 A를 포함 안 돼요. 맞니? B가 아닌 이거 쌤 주문 모양 요거 빼고 난 나머지 이 부분에서 A는 들어가 있죠. 얘는 맞는 말이에요. 얘는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넘버. 맞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0.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자, 조금만 생각합시다. 요렇게 바꾸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간다. B 차집합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맞지? 당연히 이거를 벤다이그램으로 그려서 색칠해도 됩니다. 알겠니? 되는데 이제부터 여기 익숙해져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 보고 외워라 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지금 배운 내용 중에 맞지?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교집합의 여집합도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려면 이걸로 보는 게 편하죠. 맞지? 그리고 나중에 식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환 법칙과 뭐 다른 법칙을 배워요. 그 물관 법칙도 배우고 뭐 배웁니다. 분배 법칙도 배우고 그때는 이렇게 해서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지금 나는 벤다이어그램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로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뭔데요? B에서 A 부분 날리래. 그럼 뭐 남아요? B 그대로 남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B 차집합 A는 뭔데요? B잖아. 금방 했죠? 그럼 A랑 B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 차집합 B는 당연히 또 뭔데요? A. 그럼 A랑 B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얘는 기억 빼고 전부 다 하네요. 됐습니까? 네. 이해되겠어요? 기억 빼고 전부 다 답입니다. 되겠죠? 네. 자, 라스트. 자, 두 집합 A, B, C, D, E가 있습니다. 알지? 뭐카라. 두 집합 A, B가 있고 원소 A, B, C, D, E가 있고 D, E가 있어. 근데 이것도 잘 봐. 쌤, 여보. 아까 내가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으로 내가 언급했던 게 하나 있거든. 내가 오늘 별표 두 개 썼죠? 뭐 천지 않아? 집합의 여집합으로 가더라. 바꿀 수 있더라. 두 번째, 어떠한 놈의 부분 집합이 A에 포함되고 B를 포함한다면 이 X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NA-MB 뭐 이렇게 아까 적어준 게 있었습니다. 맞죠? 딱 두 개 했습니다. 맞니? 두 개는 그건 알아야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랑 보자. 얘를 들여보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맞죠? 얘랑 봅시다. 자, A 교집합 X가 X. 됐니? 두 번째,
A 차 집합 B랑 X랑 합했더니 X.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는 요거 요거 썼습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요걸로 하나 쓰는 건데 A랑 X랑 공통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X가 나왔다. 이 말은 A 안에 뭐가 있습니다? X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A차 집합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놈이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얘는 X는요 누굴 포함해요? A차 집합 B라는 어떠한 집합 모양을 포함하고 있죠?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두 개 열이 가면 어떻게 돼요? 쌤, X라는 놈은요 A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A차 집합 B를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맞니? 그때 여기 나온 인디 X의 원, 저 X의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X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얘가 가장 커봤자 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무조건 포함하는 건 지수에서 뗀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다섯 개. 맞죠? 그 다음에 A차 집합 B 구해야 돼요. A차 집합 B는 뭔데요? A에서 B에 있는 거 빼내라 이 말이야.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빼내면 D가 날아가나? 그러면 A차 집합 B라는 말은 ABC죠. 이해됩니까? A차 집합 B라는 말은 뭐예요? ABC예요. 따라서 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데? 세 개잖아. 그럼 얘는 2의 제곱해서 얼마 돼야 돼? 4 이렇게 나온다고. 됩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죠?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집합 부분에서 부분 집합 파트는 무조건 이걸로 나온다고 봐도 거의 뭐 틀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